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TC 일렉트로닉의 스카이서퍼 미니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담을 하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UAFX의 이펙터들을 아니 이펙터라고 하면 안 되죠. 앰프 에뮬레이팅 시리즈를 다뤄보면서 제가 이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싶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하나는 저희가 악기 쇼핑몰이기 때문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이 UAFX가 그 두 번째 의미가 퇴색됐던 이유가 저희가 방영하기 전에 품질이 한번 걸렸었고 들어온 다음에 간신히 저희가 한 대씩 빼가지고 촬영을 한 이후에 또 품질이 또 걸렸어요. 네.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왔는데 판매가 다 된 거고 이 스카이서퍼 미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순풍에 돛단 듯 계속 나가고 있어요. 쭉쭉 나가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첫 번째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는 저희가 굳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잘 팔리는 패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스카이서퍼 미니 리버브 페달은 즉각적으로 트랙에 풍부한 깊이와 차원을 부여하는 스튜디오 품질의 미니어처 페달입니다. 스카이서퍼 미니는 스프링, 플레이트 및 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온보드 토글 스위치를 제공하여 블루지 빈티지 진공관 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톤에서 경쾌한 서프라, 동굴 같은 메아리까지 연주자에게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간소화된 3개의 노브로 리버브, 믹스, 리버브 사이즈, 길이 및 특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TC 일렉트로닉의 미니 시리즈 페달은 견고한 케이스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무대와 투어 등에서도 놀라운 내구성과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명명했던 5만원 시리즈 5만원 시리즈의 스카이서퍼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진짜로 줄이다 못해 정말로 네. 타이트하게 줄여놓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리버브 페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 이 사이즈가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리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디케이의 길이를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타입, 스프링, 플레이트, 홀 세 가지 리버브 타입을 선택합니다.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정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네.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리버브부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페달 한번 밟아볼까요? 이 스프링 리버브, 빈티지 스프링 리버브의 특유의 철철대는 이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재현을 했다. TC 일렉트로닉 역시 렉도 제작을 하고요. 이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압도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건 줄이건 네.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 홀오브페임 같은 경우도 느렸다 줄였다 막 뭐 버튼 4개 달았다 2개 달았다 하나 달았다. 네. 근데 이 특유의 그 압도적이고 깊이 있는 사운드는 항상 유지를 한다라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그렇습니다. 이 5만원 시리즈 네. 5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마이너스는 아니었구나. 5만원 아래로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이 그냥 스카이서퍼 같은 경우도 6만 1000원 저희 판매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6만 1000원이에요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오는 이 폴리튠
큰 사이즈도 그렇고 작은 사이즈도 그렇고 가격이 같습니다. 네. 물론 한국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홀리버브. 그렇습니다. 딜레이랑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믹스양을 좀 줄일게요. 네. 믹스양을 줄여서 우리가 좀 평소 듣는 네. 딜레이로 만들어 놓고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쉬머라든지 스페이스 리버브 같은 경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 근데 나는 간편하게 홀, 플레이트, 스프링 리버브 정도를 앞에 효과적으로 좀 더 해주고 싶다. 네. 라는 분들한테는 가격도 부담이 없고 그죠.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 번만 더 톤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반대로 디케이 값도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페달은 시청자분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에 놀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나오는 사운드 때문에 놀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더 작다. 이 저희가 이제 방영을 해드리면서 뭐 저가 매장에 있으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되게 크다. 화면에서는 제가 좀 작게 나오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이펙터 같은 경우에 그냥 어느 정도 다 이제 가늠을 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작습니다. 정말 작고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그 J-Rocket Audio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 보고 오! 생각보다 더 작다 라고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사이즈의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를 또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요 페달 두 개 딱 올려놓으면 깜찍하게 공간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두 개 올려놔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요 네, 사이즈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타를 연결하는 잭 인아웃풋 잭도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공간 활용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TC 일렉트로닉의 스카이 서퍼 미니 리버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뭐 작아졌어도 똑같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거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빨리 밟았다 껐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펙터를 공부하고 싶다. 근데 나는 돈이 많이 없고 뭐 이렇게 크게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할 겸 실제로 근데 필드에 쓸 수 없냐? 아니죠. 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운드가 나오고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실제로 이제 제자분한테도 추천 많이 했습니다. 요 시리즈는 요걸로 공부하면서 나중에 좀 귀가 더 트이면은 아니면은 귀가 트인다라는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미 퀄리티가 좋으니까
더 복잡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땐 그때 가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현PD님이 짚어주셨던 거 원래 이미 있었는데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이펙터를 또 드리는 맞습니다. 거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약간의 효과, 중간에 곡에 있어서 아니면 혹은 뭐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할 때 확 뭔가 공간감을 펼쳤다가 아니면 공간감을 깊게 했다가 아니면은 믹스의 양을 조절해서 순간적으로 나의 소리가 되게 저 멀리서 들리는 듯한 효과를 순간적으로 줬다 뺐다 하고 싶을 때 넣어주는 기... 맞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죽여줘요. 그런 딱히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페달로 이 보드 안에 넣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라 말아 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뭐 저희가 사라 안 해도 알아서 잘 팔려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리버브. 이 첫 윤청 씨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첫 리버브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요. 사운드가 훌륭하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홀, 스프링, 플레이트 리버브에 대한 사운드를 많이 충분히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길들이 또 있거든요. 뭐 진짜 공간계들을 때로 모아놓은 페달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나중에 가시더라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면 분명하고, 그리고 프로 연주자들조차도 내가 담백하게 리버브 페달 하나도 올리고 싶어 했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네. 받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스카이 서퍼를 다뤄봤을 때도 비슷한 점수를 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가격이 일단 미쳤기 때문에 가격으로 거의 점수가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 사이즈의 이런 디자인이면은 연주를 안 하셔도 선반에다 딱딱딱 올려만 놔도 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완성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또 다른 미니 시리즈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